천천히 먹어, 자기야. 죽도 채. 스페셜이라 그런가 그냥 전복이 실한 게 아주 제대로 들어있네. 근데 뭐하러 병문안까지 왔어?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. 그래도 친구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어? 아이 근데 몸살이라더니 다행히 밥맛은 있나 보다. 먹는 거 보니까. 아이 그냥 내가 다 성이 봐가지고 먹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. 먹기 싫은 거 빨리 먹지 마라. 괜찮아 그냥 먹을게. 괜찮아. 그래? 응. 괜찮아? 어? 그럼. 그럼 먹어. 아, 자기가 먹고 빨리 나아야지. 내가 심심해 죽을 것 같아. 가뜩이나 방학이라 강의도 없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술 먹을 사람도 없고. 아이, 술 먹고 밥 먹을 친구도 없어? 교수식이나 되는 사람이? 아이 내가 워낙 젊어서부터 연애 박사라 여자친구 사귈 기회가 없었어 별로. 그리고 여자들은 안 좋아하더라고 날. 남자들한테 너무 끼를 부린다나 어쩐다나.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. 이제는 남자도 징그러워하죠. 그치 늙으면은 남자가 아니라 친구지. 근데 자기 오늘 왜 내 눈을 안 봐? 나한테 뭐 삐진 거 있어? 아니 내가 왜 눈을 안 봐? 저기 자기 아들내미 말이야 별일 없어?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뭐 저체온증으로 쓰러졌다거나. 어, 왜 그런 게 보여 뭐가? 아니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야. 아유 심장이야. 아 별일은 없고. 아 내일부터 휴가라는데 물 조심이나 시켜야지 뭐. 어 그래? 휴가야? 삼티에 샤프룸 크림 새우랑 슈렉 파스타 뺐어? 예 방금 나왔습니다 셰프. 오케이 오더 커트하고 그러면 10분 후에 주방 마감하자. 예 셰프. 저 서울 출근했습니다. 형진. 야, 휴가 어떻게 됐어? 응? 아, 안 된다고 하지 마. 아니, 사장한테 얘기 잘해본다며, 어? 장사 안 되는 게 네 탓이냐고! 형진아. 짜져. 아씨. 아이 새끼 될 것처럼 그러더니 진짜 뭔가 예감이 안 좋지. 이 새끼는 융통성이 없어. 야 오늘만 피하자. 눈도 마주치지 마. 알았지? 아이랑 없어지는데 진짜. 아 야, 니네 있잖아. 야 좀 토마토 저린 거 어딨냐.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파가. 아 맞다 배 겁나 아프네. 야, 왜 이렇게 재밌냐? 어? 아, 그거 뒤뜰에 있다니까요! 저기, 셰프? 셰프, 그 휴가 때 혹시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? 아니, 없는데 왜? 저희 단합대회 차원에서 같이 휴가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쌈뽕한 펜션 하나 준비해놨거든요. 단합대회? 네. 아 그게 그 얼마 전에 마르코 쉽네 애들도 제주도로 MT를 갔다 왔대요. 근데 갔다 왔는데 애들이 막 손발이 척척 맞고 호흡 장난 아니고 종례 시간에 혼낼 일이 싹 사라졌대요. 그래? 자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? 그럼요 가야죠. 예 뭐 셰프 가자 가는데 가야죠. 자 그러면 선의 팀워크와 단합을 위해서 셰프 특별히 휴가를 내주시는 거니. 야 꼬르동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? 저 웨이크보드 타러 가기로 했는데 취소해볼게요. 뭐 다 같이 가자는 MT니까. 그럼요 전콜 완전 콜이요.
가요. 네. 오케이. 그럼 가는 걸로 하자. 민수, 네가 우리 가서 뭐 먹을 거 좀 챙겨보고. 예, 셰프. 이게 얼마 만에 가는 멘트야? 재밌게 놀 거야. 재밌게 놀 거냐? 자주야. 어, 소영아. 바빠? 얼추 다 끝나가지 가게. 마무리한 중이야 지금. 그럼 잠깐 나 좀 보자. 내가 니네 동네로 갈게. 그래.